오랜 단골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맛의 진수. 이미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업계의 전설이 되어버린 맛의 달인들을 찾아가봤습니다. 생활의 달인 공식 미각 검증단과 함께 전국 미공개 자영업 로드. 말이야, 너 좋아. 아, 맛있다. 국물을 딱 뜨는 순간 이 집은 뭐지?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지금부터 주먹 미공개 맛의 지존을 찾아갑니다. 먼저 강원도 춘천으로 향하는 암행 검증단. 40년 전통 중국집의 대표 메뉴는 다름 아닌 비빔국수. 짜장도 아니오 짬뽕도 아니다. 한 그릇 수북하게 담긴 이 새빨간 비빔국수가 중국집의 대표 얼굴이라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다 뺀 거예요. 짜장만 뺀. 네, 그걸로 와우, 맛있겠다. 다 비벼줄게. 미리 비벼진 비빔국수를 허기진 위 속으로 밀어넣는 그 순간 오. 동공이 확대되는 그 맛. 비주얼은 딱 봤을 때 비빔국수예요, 그죠? 먹었을 때 맛은 비빔국수 아닙니다. 네. 새콤달콤 매콤한 비빔국수의 일반적인 맛과는 차원이 다른 비빔국수의 신세계. 그 새로운 맛을 창조한 바로 이 낡은 주방을 지키고 있는 부부였습니다. 그리고 맛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이 양념 소스. 하지만 얼핏 봐서는 특별함을 찾을 수 없는 양념장. 양념이 고루 잘 배이도록 손님상에 나가기 전 미리 비벼주는데 그 강렬한 색감이 꽤 자극적인 매운맛을 예상케 합니다. 하지만 그냥 맵기만 한 비빔국수와는 다른 맛을 자랑한다는데. 이 집은 일반적인 고추장으로 비빔국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. 기름으로 비빈. 기름? 네. 기름. 틀리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달콤함 위주잖아요. 네. 근데 달콤함이 아닌 전혀 중국 거기 그 뭐랄까 그 매운 기름이 들어가는 고추기름 같은 게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.